안녕하세요, 도도와 미미입니다. 5월 3일에 굿노트 5.7 버전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다들 업데이트 하셨나요? 요소 툴이 추가되면서 다이어리를 꾸밀 때 스티커 사용이 무척 편해졌어요. 오늘은 요소 툴 사용 방법과 함께 꿀팁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요소 툴을 살펴볼게요. 굿노트를 5.7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올가미 툴과 사진 툴 사이에 별 모양의 요소 툴이 생긴 게 보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5가지 테마로 스티커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노트를 확대한 상태에서 삽입하기 위해 클릭하면 스티커가 안 보이죠? 축소해보면 굿노트 정 가운데에 삽입된 걸 알 수 있어요. 원하는 위치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요소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빈 공간을 눌러줍니다. 창이 활성화되면 원하는 스티커를 삽입하세요. 또는 요소 툴 상단에 윈도우 세 창을 클릭하면 스플릿 뷰 화면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편리하게 삽입이 가능합니다. 스티커는 속성에 따라 편집이 가능합니다. 먼저 올가미 툴에서 이미지 기능을 끄고 스티커를 이동시키면 첫 번째 스티커는 이동이 안 되고 두 번째 스티커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즉, 첫 번째 스티커는 이미지 속성이고 두 번째 스티커는 필기 속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올가미 툴의 핸드라이팅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키거나 복사, 지우개로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스티커처럼 텍스트 요소로 이루어진 스티커는 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티커 활용도가 더 높아졌어요. 기본으로 제공된 스티커 외에 자주 사용하는 스티커를 등록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요소 툴을 누르고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의 사진첩에서 추가하거나 다음에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파일, 웹하드에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제목을 적고 생성을 누르면 새 컬렉션이 추가됩니다. 매번 잘라쓰기 귀찮은 스티커를 낱개로 자른 후 올가미 툴이나 사진 툴을 이용하여 그래픽에 추가를 눌러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업데이트 전에는 스티커북 따로 만들어서 사용했었는데 컬렉션을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컬렉션을 편집하려면 상단에 타이틀을 클릭하세요. 개별 요소를 드래그해서 순서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 이때 맨 앞으로 오는 스티커가 컬렉션의 대표 이미지가 됩니다. 컬렉션을 통째로 삭제하고 싶다면 상단에 점 3개 더보기를 클릭해서 삭제합니다. 저는 월간 일정을 계획할 때 이모지를 아이콘으로 활용합니다. 일종의 저만의 키를 만드는 거죠. 이모지를 활용하면 계획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아이콘만 보고도 빠르게 일정 파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이모지를 이용해 나만의 키를 만들어 보세요. 자주 사용하는 간단한 손그림도 등록하면 좋아요. 저는 체크박스를 스티커로 등록했어요.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안 쓰는 부분은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어서 사용이 무척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무료 이미지로 스티커를 만들어 볼게요. 굿노트에서는 원형으로 자를 수가 없어서 키노트를 이용합니다.
키노트에 이미지를 추가한 후 도형 툴에서 동그라미를 추가합니다. 도형과 사진 모두를 클릭합니다. 도형으로 마스크 메뉴가 뜹니다. 클릭하면 예쁜 원형으로 스티커가 잘렸습니다. 굿노트로 드랍해서 그래픽으로 추가하면 끝! 다이어리를 꾸미다가 일정이 빈 공간에 심심하지 않게 넣어줍니다. 한 차례 굿노트 텍스트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지만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악필이기 때문에 손글씨보다 폰트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다이어리도 폰트를 이용해서 꾸미는데 그때마다 많은 폰트 중에서 즐겨 찾는 폰트를 찾거나 줄 간격을 새로 맞추는 번거로움을 느꼈어요. 이제는 자주 쓰는 폰트를 요소 툴에 등록해두세요. 텍스트 크기는 물론 줄 간격, 색상까지 유지되며 수정도 가능합니다. 현재 텍스트 툴 프리셋은 커스텀이 불가능해서 언제나 아쉬웠어요. 하지만 요소 툴로 보완이 가능해졌습니다. 원하는 스타일로 편집 후 커스텀한 프리셋을 등록해두면 언제나 수정 가능한 레터링 스티커처럼 쓸 수 있어요. 혹시 딩벳 폰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딩벳 폰트는 글자나 숫자 대신 그림으로 이루어진 폰트입니다. 일종의 특수문자 같은 개념이죠. 다폰트 사이트에서 딩벳 메뉴로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딩벳 폰트를 다운받습니다. 다운 방법은 화면 상단에 링크된 영상 참고하세요. 폰트를 꽤 큰 사이즈로 설정하고 알파벳을 입력해봅니다. 딩벳 폰트는 그림이지만 텍스트 속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올가미 툴을 사용할 때에는 텍스트 기능을 활성화하고 편집해야 합니다. 크기도 변경이 가능하고 색상도 바꿀 수 있어요. 요소 툴에 추가하면 다이어리 꾸밀 때 예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요즘 꾸준히 독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독서 후 독서 노트를 텍스트로 작성하는데 매번 앞에 서식을 복사해서 사용했어요.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서식을 그래픽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줄 간격과 글자 색이 모두 유지되니까 정말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요소 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보다 편리하게 굿노트를 이용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